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스타를 왔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테스트원 채널에 주역들 중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셨네요. 아, 저요? 옛날에 많이 나왔지. 아, 요즘 주역. 요즘 주역. 아니, 요즘 그때랑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요즘 세아님이 약간 이제 또 벌크업이 살짝 되셨어요. 살짝 이제 테스터님의 길을 걷고 있어요. 네, 둘이 그죠? 좀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맞나요? 맞을래요? 미안합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디지타 온 게 위메이드와 함께 하게 돼가지고 오게 됐는데 또 신작이 나온대요. 와. 네. 아니, 두 분 원래 게임 좀 자주 해요? 그래픽 좋은 게임 위주로 왔잖아요. 아, 그래요? 이제 보는 맛이 있어야 게임 하는 맛이 있잖아요. 저는 스토리 위주. 배경이 있어야 그 또 몰입이 되거든요. 야, 몰입. 잘해요? 몰입충입니다, 몰입충. 자, 몰입 우리 이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몰. 몰바. 오, 입? 입. 입담으로 천만 원. 아무튼, 그래서 오늘 트알님과 빌랑님. 예, 아니, 그 광성이라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더니.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위메이드의 지스타에서 공개하는 이 신작 두 개의 트레일러를 보고 어떤 게임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진짜 어려운 게임도 너무 잘하고. 네. 예, 또 이제. 정말 게임 워낙 잘하죠. 점프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구경 잘하고 뒤에서 호응 잘하고 잔인 초대 잘하고.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게임 트레일러는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의 트레일러예요. 밤까마귀. 밤까마귀. 기사 기사 까마귀. 까마귀 기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보면 알 수 있겠다. 아니 뭐 클럽도 있지. 네. 넘어가 넘어가. 일단 가자. 네, 갈게요. 오우, 야, 물 엔진 봐. 물 엔진. 예. 우와. 이 워터 질감이 난 한강 온 줄 알았네. 오우야. 전진하는데 봐. 나이트네. 나이트네. 그 나이트 맞네. 십자군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이네. 중세 시대 중에. 약간 중세 유럽. 오! 오! 야, 덩치 큰데? 약간 보스 느낌이다. 키가 크네요. 저 친. 아, 밤인데? 어? 밤은 맞네. 밤은 그러니까, 맞네. 아, 저게 K만 붙이면 나이트는 맞아. 그 나이트도 맞고. 다 되네. 그치, 그치. 와. 뭔가 이거. 아, 이거 그래픽 좋은데? 이거. 와. 이거 살짝 뭔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성 같지 않아요? 약간 반지의 제왕, 약간 판타지 영화 느낌. 제대로 판타지네. 오, 열기. 야, 약간 그 마법공 느낌도 있으려나? 마법공학이요? 네, 아니, 열기구 나오니까. 여기 또 어디야? 아, 이게 배경이 맞네요. 약간. 여기 어딘지 물어보면 내가 알려줄 순 없고. 네. 여기는 아, 어딜까요? 여기 저 개마고. 오. 아, 진짜 반지 영화 같다. 십자군 맞네. 십자군 느낌이다. 아, 근데 영화 묘사까지 야무지네요. 그러니까. 오. 지옥인가?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야, 근데 이런 햇빛이나 이런 광원 효과라고 그러지. 광원 효과. 광원 효과. 오! 뭐야? 약간 거대 신들도 나오고. 오! 뭐 파크로도 하는 거. 오! 이거, 이거 이 게임. 이거 이 게임이다. 오, 이 게임. 오, 파크로가 되는구나. 이거 하늘 나는 것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것도 되네. 근데 그래픽이 너무 좋은데. 사실 이거 오픈월드 게임인가요? 그런가 보다. 오. 뭔가 웅장한 웅장진데. 오, 약간 이제 그 클래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쁘다. 이게 RPG니까. 아, 이쁜 게 중요해. 아, 이쁜 거부터 보고 있는 거 봐. 얼굴에 소마 중요하지. 오, 공주. 오, 뭐야? 우와. 연애. 오, 암살. 오, 오, 이 친구 진짜 이쁘다. 나 이거. 마법사. 오. 보스다. 딱 보니까 보스네. 맞네. 약간 레이드 보스 느낌이네, 이 친구는. 공인에서 훈련한. 뭔가 자연과 하나 된 모습 같은데.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썼네. 마지막 까마귀 쓰고. 마지막 영화처럼 사활 공개. 크로가 딱 나오네. 까마귀야. 까마귀가 이제 또 약간 시체들을 파먹잖아요. 전에도 그 죽은 기사들을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 이게 그런 게임이에요? 까마귀가 시체 파먹는 게임. 중간중간에 네. 이 게임 보면 이게 좀 뭔가 오픈월드 같이 그 오픈필드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전쟁 게임이네. 약간 처음에 대규모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맵이 좀 다양하게 나온 게 약간 계절별로도 있는 것 같고. 대규모 전쟁인데 파크로까지 되니까. 맞아요. 이 게임을 더 보고 싶어. 이거 그러니까. 트레일러 보니까. 와, 이거는 기대감이 확 오르네. 그래서 나이트크로우는 아까 내가 말한 그게 맞나? 밤까마귀요? 네. 내년 4월에 근데 까마귀가 밤에 움직여요? 아, 근데 까막눈이란 말 있잖아요.
이렇게 까마귀에 초점을 잡는 게 맞나요? 이게? 아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언리얼 엔진 5를 또 적용했어요. 아, 언리얼 엔진 5 요즘 이슈잖아. 차세대 엔진 진짜 제대로. 근데 방금 그 스타실주인 게 빛이 좀 나오는 그래픽 그런 거 봤잖아요. 광원 효과가. 아 그게 진짜 실사화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물 속이나 이런 자연 막 진짜 나뭇결 흔들리고 이런 게 엄청 세세해. 나 진짜 여의나로 온 줄 알았잖아. 여의나로. 여의나로 한강공원 온 줄 알았어. 인게임도 없나요? 이거 나 궁금한데? 이거는 빨리 해보고 싶은데 제가 또 RPG 게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이게 1200년대 유럽을 구성한 거래요. 지리랑 역사를 참고해서 1200년대 유럽의 그럼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이 뭐가 있죠? 1200년대에는 네.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때 안 태어나서 모르겠어요. 그때 태어난 거북이도 죽었어. 그렇죠. 어. 너무 오래됐어. 고증이 있겠지 또 고증이 아니, 돼 있을 테니까 재구성 어느 정도 거의 판타조설 나온 거 그지 아니면 저 지역이 실제로 있는 거 압살을 해봤을 수도. 그럼 자문은 누구? 뭐 십자군 살아계신 십자군. 그리고 맨 처음에 대규모 전쟁했잖아요. 1000명 단위 규모로. 1000명? 1000명 규모로 대규모 PVP가 나왔어요. 500대 500. 아 찾아봤어? 저요? 아 그냥 딱 보니까 아까 다 세봤거든요. 한 1026명 정도였어요. 아 진짜 기대된다 근데 이게. 네.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이번에 볼 것은 북유럽 카탄 소재잖아요. 진짜 북유럽. 아, 아까는 중세 유럽 이번에는 북유럽. 레전드 오브 이미르. 제가 알기로. 그 대자연의 신 이름 아닌가요? 유미르가? 아 진짜로? 어, 이건 좀 궁금한데? 아, 몰라요. 유미르 아 그거는 깨. 아 맞네. 오 최초의 요툰이자 최초의 존재? 아 남자이면서 여자이고 아 그럼 지렁이과네. 자웅동체. 자웅동체과. 네 그러네. 아메바일 수도 있는 거. 요툰이 그거죠? 설이 보인들? 네. 아 근데 우리가 좀 지식이 있다. 우리 똑똑할지도?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음 광고도 줄지도? 사랑해요. 이번 이미르는 대륙의 이름입니다. 아 대륙의 이름. 자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도 진짜 기대가 되네요. 네. 미르 나이트 크로도 그 정도였는데. 그니까요. 오. 아 약간 진짜 배경들이 너무 예쁘다 이것도. 에인 헤랴르예요. 오 이건 더빙도 있네. 그러니까. 와 저 광원 효과. 아니. 아 이게 이런 망토 약간 펄럭거리는 디테일한 거. 오, 어? 어깨빵. 야가 이거 스토리인가 보다. 이게 그리고 원래 또 그 RPG 게이머 입장에서는 뒤통수만 보잖아요 대체로. 그쵸. 그럼 뒤를 볼 때 망토가 휘날려야 또 약간 재밌거든. 어, 저 어깨빵 사람 쫓아간다. 저 방금 좀 디테일한 그래픽을 봤는데 이거 미쳤어. 뭐였어요? 아니 그 말을 아니. 아 오케이 좋아요. 네. 아 미친 그래픽을 네. 봤어요. 어 저 새들부도 보세요. 네. 아주 귀엽습니다. 근데 기분 좋네요. 오 아트 팀이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다. 진짜. 그리고 저 하늘 저 그래픽도 그렇고. 아까 이런 풀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진짜. 와. 야 이거 스케일이 것도 엄청 크네. 아니 원래 이게 게임 하나가 크게 나오면은 나머지 하나는 작게 만들만 한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오. 아 그치 북유럽이니까 거인들이 나오지. 드루이드인가? 약간 아니 거인도 머리를 묶는구나. 네? 뒤에 머리 빠졌는데요. 아, 전통인가 봐요. 네. 아 근데 음악이 엄청 웅장하니까 몰입이 확대네. 그러니까. 와. 와. 뭐 아래에서 뭐가 나오네. 끝났어, 지금. 오. 오! 아까 이런 게 다 이제 세계관에 있는 몬스터들이지. 포도지가 왜 이렇게 커? 뭐 추격신? 아까 어깨 빨아서. 이건 되겠나 본데. 아 여기도 파쿠르가 되나? 뭔가 위메일에서 이번에 파쿠르 위주로 좀 게임들을 만드는가 봐. 나 확실히 약간 다 극사실주의 느낌으로다가. 네. 아 그러네 여기 써있네. 이 영상은 실제 게임 화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 그 엔진이 아, 인게임이에요? 인게임은 아니고 이제 엔진. 이 엔진을 이용했다는 거지. 아 이 엔진을 이용해서. 뭐야. 그치 원래 또 북유럽 하면은 설산, 바이킹. 근데 다 이사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지금? 그 손 없는 날이다 오늘. 아 손 없는 날. 네 오늘 단체 이사. 어 망치. 토르망치 아니야? 토르망치네. 망치 엄청 좋은데. 소리도인 망치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북유럽을 어느 정도 아니까 확실히 딱 봐도 뭔가 이제 몰입이 되잖아. 어 이거 보겠다. 방금 약간 아이스크림 먹고 응 뭐 머리 찡한 거. 그 추워서. 아 추워 지금. 어 뭐야? 반지 머리띠? 그 김고아 아니야? 양호띠? 그 동료들과 호빗도 있네. 호빗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다양한 종족이 아무튼 살고 있다. 요즘 많이 외로워? 아니 근데 원래
그렇지. 제가 가만히 들고 있어. 그래, 컨텐츠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원래 최종 컨텐츠거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원래 커버에 3시간 쓰잖아. 야, 쌍곰도 아니고 쌍창이네. 와, 쌍창사. 진짜 쌍창스럽습니다. 쌈장 먹고 싶다. 아, 이게 또 좀 근본 분류로 진짜 높게 파이팅 파이팅. 오오오 마법사 마법사. 안 나올 수가 없거든. 뭐야? 돼지 술사 느낌 나. 약간 마검사인가? 아니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타지 말고 이런 북유럽 판타지는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 오 봐봐 봐봐 봐. 그러이네. 좀 더 새롭다고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있네. 솔직히 우리가 흥분하는 판타지의 근본이 북유럽 판타지. 그지. 아 그래요? 아니, 시작이 아니, 어디서 시작된 건데? 호불호? 오. 전쟁이. 오. 화려하네. 야 그리고 진짜 이게 막 원래는 음식 같은 거 보면 조리예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 음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트레일러는 실제 게임 화면으로 제작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야. 오히려 더 기대감이 확 드네. 야, 이 그래픽으로 마을에서 뭔가 애가 그지? 끝났어. 벌써 몰입한 거 아니야? 진짜 이대로만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놀랄 따름입니다. 놀랄 따름이에요? 아니. 이제 파티다, 파티. 아니, 언제든. 아, 근데 이거 그냥 트레일러만 봐도 이런 콘텐츠들이 다 게임에 담길 거다, 약간 이런 거. 그치. 언제든들도 찾고, 철기병이랑 싸우고. 약간 드루이드 형님이네, 이분은. 와. 와. 동물을 조종하는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 뒤에 쿠키 영상 있어. 쿠키 영상. 뭐야, 저거 그거 아니야? 사우론의 눈 아니야? 이거 최종 오, 좋아, 좋아. 오, 이거 최종 보스다. 다 같이 모여서 저거를 뭐 파괴하러 가는 그런 거 아닐까? 그지. 각지에 있던 영웅들이 한 자리 모였잖아요, 맞지?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오픈할 때 최종 보스 느낌? 저기 저기서 뭐 소환해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 날짜가 없는 거야, 아직? 아, 어? 아, 그러네? 이거 마지막에 안 나오네. 이거 언제 나와요? 내년 4월은 아닐 텐데. 나오고 있다. 와, 이건 1년에 두 개가 가능합니까, 이게? 이 정도 스케일 두 개가 나온다고? 뭔가 그래도 좀 우열 있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치.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픽도 너무 좋고. 맞아요. 이쪽은 확실히 북유럽의 향을 잘 넣네. 그리고 뭔가 네임드에 걸맞는 뭐 NPC든 뭐 직업이든 그런 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북유럽 신화가 많이 친근해졌기 때문에 그쵸, 진짜 몰입이 확실히 더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뭐 라그나로크를 막아야 된다고. 막 라그나로크가 그거잖아. 전 세계 다 그냥 미세.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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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냥 세계 한번 어? 풍기박산 내고 다시 재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내 얼굴도 그렇게 되나? 테스톤 얼굴 라그나로크요? 네. 어, 지금 지는 중 아니에요? 지금 라그나로크가 돼서 이제 조금씩에 조금씩. 네, 조금씩. 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아 개인적으로 취향 어떻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튀김만 먹을래, 떡볶이만 먹을래. 둘 다 그러니까, 드시잖아요. 그니까 난 둘 다 할 거야. 딱 그냥 그 세계관을 잘 녹인 게 보여서 맞아요. 너무 기대되네. 아 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위메이드 신작 두 개의 트레일러를 함께 트랄님이랑 방송인님 함께 봤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네. 나이트크로우가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인게임 영상 한번 보여줬잖아요 트레일러. 네. 거기에 일단 맛이 갔어요. 그치. 내년 4월. 저는 야 이게 23년에만 이런 대작이 두 개 나온다는 게 일단은 네. 좀 놀랍고요. 그니까. 일단 그래픽이 너무 좋고 스토리도 제가 딱 좋아하는 유럽풍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져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대규모 전쟁 모두가 좋아하는 그 매력적인 요소거든요. 그죠 그죠. 그 대규모 전쟁 저희가 뭐 이렇게 겪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겪으면 큰일 나죠. 아 이제 겪기는 싫지만 그러니까 예. 게임 속에서 이런 패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 속에서 예. 한번 이걸 느껴본다? 아 그치. 이거는 굉장히 궁금하고 좀 꼭 플레이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RPG 게임을 많이 하는데 진짜 대작 RPG가 나와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게 또 RPG 게임 하면은 성장해서 누군가랑 대규모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런 게 또 몰입이 확실히 되는데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레전드 오브 이미르 그리고 나이트 크로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와우! 후모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후모로 2단계는 너희들 닉네임을 박제해준다고?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